7골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했거든요. 네, 그런 치열한 경기였고 정말 선수들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 역습 상황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었던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자 홈팀인 경전수원의 선발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도현 골키퍼, 백포의 이은지, 정영아, 이세진, 김진희. 3선에는 손윤희와 박예은, 2선에 나희, 서지현, 강유미, 최전방에는 김상은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현재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이소담 선수도 빠르게 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정팀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강가의 골키퍼, 백포의 임수빈, 신다명, 사쿠, 백은미. 3선에는 박성란, 2선에 네넴, 광민영, 김수진, 마가이아. 최전방에는 김소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네. 네,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세종,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 위치합니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주한 수원의 전방 압박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손윤희 선수가 한 차례 충돌을 했습니다. 자, 나희가 이어봤고요. 나희 오른발로 높게 띄워줍니다. 네, 좋은데요. 막아냈어요. 세컨드. 합니다. 서지현, 아 김상은 선수군요. 네. 자, 우선 득점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 시간에 경주한 선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나희 선수가 저렇게 킥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끔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세종의 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희 선수가 좀 자유롭게 킥을 하게 된다면 이 힘이 충분히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들어가는 이 전방에서의 이 선수들의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정말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까요? 나희 선수의 이 얼리 크로스. 아, 서지현 선수의 헤더와 세컨볼 집중력 가져갔던 김상은 선수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헤더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이 장면 서지현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도 상당히 좋았고 세컨볼 집중력 놓치지 않았던 김상은, 루카쿠가 상고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은 선수, 경주의 루카쿠, 정영아 앞쪽 길게 나희가 볼을 받아냅니다. 직접 안쪽 접고 들어갑니다. 나희 우당탕탕 서지현! 막아내는군요.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의 휘슬을 여러분 나희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희 화이팅! 아, 여기서 나희 선수의 좀 반칙을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영아가 직접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됐습니다. 마가이아. 네, 좋아요. 마가이아 과연 접어놓고 반대편 중앙 쪽 뒤쪽으로 볼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김도현이 잡아냅니다. 네, 김도현 선수 역시도 이렇게 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다이빙을 뜨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김경아, 박예은의 헤더. 자, 뒤쪽으로 볼 이어받았고요. 그대로 얼리 크로스. 수비 머리에 맞고. 자, 세컨볼을 마가이아가 왼발로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들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쿠의 패스 그리고 마가이아가 내줬습니다. 곧바로 원터치. 세컨볼 흘렀는데요. 자, 이은지 급하게 처리합니다. 김소훈 왼쪽 연결. 자, 임수빈의 패스 이어받는 광민영. 다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소훈 두 명 사이 돌면서 슬라이딩 마가이아 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네, 슈팅! 오! 들어갔어요! 마가이아 엄청난 왼발 슈팅입니다. 지금은 굉장했습니다. 네. 이게 크로스를 올리는구나 싶었거든요. 네, 각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롱볼로 반대편 골대를 바라보는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윤덕여 감독이 선택한 마가이아 세종 스포츠 토토의 핵심 공격수로 거듭납니다. 벤치에 있던 우현희 선수도 간판을 금치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정말 뛰쳐나오면서 네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왼발 탑포스트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던 마가이아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방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던 이 허슬 플레이 하나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소원 선수의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럼,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마가이아가 또 공격을 전개합니다. 앞쪽 연결하는 과정 김도영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네, 정말 마가이아 선수의 이런으로 나가주고 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길목 자체를 차단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큰 부상이라면 네, 계속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된다면 세종으로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조금은 원활하지 못한 그런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전 이렇게 약 종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에 김상은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마가이아의 엄청난 왼발 동점골이 나오면서 양 팀의 전반전은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휘실 소리와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홈의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원정팀 세종 스포츠토토 위치합니다. 헤딩 커트 먼저 됩니다. 손윤희 앞쪽 깊숙하게 들어가는데요. 네. 김상은 빨라요, 빨라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우리 김상은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상은 선수의 그 순간적인 폭발력, 이 패스 이후에 정말 빠르게 돌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저 접는 동작 하나로 이제 두 명 사이로 완벽하게 빼내면서 슈팅 기회 잡았고, 오른발로 강하게 붙여줍니다. 나이의 헤더골. 나이의 헤더골.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걸 반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완벽하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저걸 맞춰냅니다. 자, 국가대표 미드필더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반대편 길게 떨고 났고요. 네,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 기회는 상당히 뼈아프게 조금 남을 수 있는 실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약간 애매했던 위치, 여민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진희 오 지금 강한 출돌 빠져나왔어요. 여민지 뺏게 나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드하는 나희.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모습이 실책이에요. 나희 선수의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네. 다시 리드를 잡는 경주한 선수는 2대1을 내십니다. 침착하게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나희 선수를 바라봤던 그 집중력까지 정말 완벽한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성란 선수의 태클이 빠져나가면서 여민지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여민지의 저 침착함, 그러니까 사실 직접 슈팅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팀을 위한 복수를 했던 여민지. 네, 그리고 이 여민지 선수가 타이밍을 계속 재면서 이 사쿠 선수를 자신에게 끌어냈어요. 정말 똑똑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정말 이 플레이 자체가 이 여민지 선수가 모든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제 자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선수에게 맞고 앞쪽 짧게 잡아놓고 내림 조금씩 올라가면서 짧게 밀어줍니다. 안쪽 투입 연결됐어요. 좋은데요. 김성미 슈팅! 네! 들어갔어요!
김성미의 왼발 이렇게 터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슈팅이 나왔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와 정말 파포스트 제대로 보고 꽂았던 김성미의 엄청난 슈팅. 네 정말 하트를 뿌려줍니다. 네 정말 밝은 선수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다시 보실까요? 앞서 골 장면 네넴 선수의 패스가 그대로 김성미에게 빠져나갔고요. 와 지금 완벽한 임팩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네넴 선수의 패스 그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네. 터치를 한 이후에 바로 돌아줬기 때문에 이 공이 김성미 선수가 어느 정도 슈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네. 저기에서 잡아서 이제 템포를 또 갖추고 패스를 줬다면 김성미 선수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네넴 선 직접 때립니다. 네. 자 강가희가 쳐냈습니다. 네, 약간은 강가희 선수도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마음 먹고 때려봤던 박예은 코너킥.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넴 선수의 스피드를 더 활용하고 이 수비 뒷공간으로 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나희의 폭발적인 네, 스피드 나희 골! 우리 경기 멀티골 나희입니다. 전의 벤치는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세종의 수비진에서는 부심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나희 선수의 스피드 이 스피드도 굉장했고요. 자 윤덕여 감독도 흥분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경선 3대 1호 악성 레벨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수비진이 계속해서 옵사이드다라고 이제 손을 좀 들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경선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상황으로서는 뭐 확실한 부분은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득점은 인정이 되면서 경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의 박수가 벤치가 여전히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강가희가 잡아냅니다. 한 번에 길게 약간은 애매하게 왔었기 때문에 정갈이 높게 띄웠는데요. 김성미 경기 자 이렇게 미스를 올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나희의 결승골. 오늘 멀티골을 기록한 나희.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경주현성이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 정말 오늘 경